크로마키 스크린. CG를 입히기 전 영화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촬영 도구이죠. 하지만 크로마키와 CG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혹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엔 이렇게 위험한 장면이나 이처럼 비현실적인 장면들을 어떻게 찍었을까요? 첫 번째 장면은 보시는 바와 같은 인위적인 원근법을 활용하였고요. 그 외에도 이런 위험한 장면들은 매트 페인팅 기법을 활용하여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비현실적인 장면은 이중 노출을 활용하여 촬영하였죠. 이처럼 컴퓨터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물리적인 방법만으로 만드는 실제적인 효과를 프랙티컬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특정 상황에선 여전히 CG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느낌을 전달해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많은 영화에서 활용되고 있죠. 이 외에도 정말 기발하고 창의적인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17번째 지리는 시리즈, 영화 속 지렸던 촬영 기법들 시작합니다. 1982년에 개봉한 SF 영화 블레이드 러너. 당시로선 37년 뒤인 2019년의 미래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사이버펑크 장르의 시초로서 수많은 작품들에 영감을 준 영화였죠. 특히 암흑에 가까운 도시 전경에 대비되는 화려한 네온 사인들로 어둡고 우울한 미래를 완벽하게 표현했는데요. 당시 기술력으로 어떻게 이렇게 실감나게 연출했는지 의문이었는데 조사해보니 도시 전체를 미니어처로 제작하여 촬영한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전 지리는 시리즈에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 전광판에 나오는 어여쁜 아가씨는 바로 살구치기 좋아하나리라고? 살구치기 아줌마이죠. 어쨌든 3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제작된 후속작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도 1편의 전통을 이어받아 역시 도시 전체를 CG가 아닌 미니어처로 제작하여 촬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속에서 보았던 이 페어씬이나 거대한 미래의 건물들이 모조리 디테일하게 제작된 미니어처들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정말 진짜처럼 보였던 이유는 그 디테일의 수준이 그야말로 상상 초월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작은 구조물들 하나하나부터 심지어 벽에 적힌 낙서들까지 모조리 영혼을 갈아 제작했기에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미래 배경을 연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영화 역사의 길이 남을 역대 최고의 판타지 영화 반지의 제왕. 장르가 장르인 만큼 감탄이 절로 나올 만한 절경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요. 반지의 제왕을 보신 분들이라면 뇌리에 강하게 박혀있을 웬만한 건축물들은 사실 모두 정교하게 제작된 미니어처 세트였습니다. 두 개의 탑에 나온 아이센가드, 반지 원정대에 나온 아르고나스 석상, 그리고 왕의 기안의 미나스 티리스, 이 모두가 전부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진 마스터피스 미니어처였던 것이죠. 또 반지의 제왕이라는 타이틀답게 영화에서 반지 자체나 반지에 새겨진 글귀를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자그마한 반지 속에 새겨진 더 작은 글귀도 정확하게 초점을 잡을 수 있는 초고급 카메라를 활용해서 촬영은 개뿔. 그냥 반지를 존나 크게 만들어서 클로즈업 때마다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 빠지면 섭섭할 촬영 기법은 바로 스탑모션일 텐데요. 말 그대로 스탑, 즉 정지에 있는 물체를 프레임 단위로 조금씩 이동하여 촬영한 뒤 모두 이어붙여서 마치 물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살아있네. 현재는 애니메이션 영화에 자주 쓰이고 있죠. 저의 어린 시절을 함께 해주었던 핑구, 패트앤매트, 윌리스와 그로밋 같은 애니메이션들이 모두 스탑모션으로 촬영된 대표적인 작품들인데요. 특히 여러 촬영 기법 중에서도 짧지는 우습게 볼 정도의 지리는 노가다가 필요한 방법이죠. 비록 똑같은 주인공 여러 개를 제작해 다중의 시퀀스를 동시에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필요로 하는 엄청난 노동량으로 인해 일주일에 제작할 수 있는 러닝타임은 불과 3초 남짓이라고 합니다. 한 예로 영화 얼리맨에서 23명의 모델 메이커들이 개당 10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인형을 무려 273개나 제작해 영화를 제작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는 이 분야에선 겨우 워밍업 정도에 불과한데요. 영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는 직접 수작업한 2만여 개 이상의 세트와 소품, 제작된 얼굴 표정만 총 10만 6천 개, 심지어 털로 덮인 주인공을 제작하는 데만 무려 9개월이 걸렸다고 하죠. 그렇게 400명이라는 스태프들이 달려들어 영화를 완성시키는데 총 5년이 걸렸고 나중에 전체 촬영 분량을 렌더링하는 데 걸린 컴퓨터 처리 시간을 모두 합산하면 무려 12,785년이었다고 하죠. 2004년 태국, 규모 9.3의 지진으로 높이만 30m가 넘는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했었는데요. 그 결과 무려 22만 7천 명, 역대 자연재해 중 7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남기며 전 세계에 큰 충격과 깊은 슬픔을 남겼죠. 이 끔찍했던 재난과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더 임파서블에서 무려 6분여간 지속되는 쓰나미 장면은 정말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구현해낸 장면이었기 때문이죠.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쓰나미 씬이 특수장치와 어마어마한 물을 이용하여 실제 파도를 만들어 촬영하였고 후작업만 CG 처리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무려 13만 톤의 물이 사용되었고 쓰나미 촬영만 45일간 지속되었다고 하죠. 특히 쓰나미 초반부 리조트가 초토화되는 장면은 성인의 어깨까지 올라오는 미니어처 집들을 제작하여 실제로 부순 장면이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미니어처 가옥은 한 개씩밖에 제작되지 않았고 치밀한 계산과 함께 확신에 찬 단 한 번의 테이크로 완성시킨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들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조금이라도 더 생생하게 그날을 완벽 재현하고자 했던 제작진의 어마어마한 의지와 노력이 곁들여져 탄생한 영화인데요. 영화에 등장하는 실제 생존 가족들이 촬영 내내 제작진과 함께하며 그날의 일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었고 영화에 등장한 엑스트라들 중 상당수를 실제로 해당 쓰나미에서 생존했던 사람들로 섭외했다고 합니다. 특히 작중 마리아 역을 맡은 주인공 나오미 와츠가 이 영화가 범한 가장 큰 고증 오류는 자신의 가족들이 가지고 놀던 공이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이었다는 것이라고 했다고 하죠. 여담으로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의 영화 데뷔작으로 그의 아주 앳된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설적인 SF 영화 스타워즈의 시그니처 중 하나는 바로 영화의 뒷배경이 묘사된 오프닝 시퀀스라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컴퓨터로 너무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오프닝 스크롤이지만 제국의 역습이 개봉했던 1980년엔 다음과 같은 피나는 수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미리 제작한 오프닝 시퀀스를 눕혀놓은 다음에 카메라로 비스듬히 촬영하며 내려갔던 것이죠. 이외에도 네임밸류가 아쉽지 않을 만한 반전 촬영법들이 종종 등장했는데요. 특히 포드 레이싱 경기장 같은 경우 그 웅장하고 거대한 스케일로 당시로선 상당히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마이클 린치가 제작한 미니어처 세트로 불과 성인 남성 정도의 높이를 가진 사이즈였다고 하죠. 하지만 그만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제작된 세트였기 때문에 모두를 속일 수 있었던 건데요. 특히 객석에 있는 관중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려 45만 개의 면봉을 일일이 자르고 색칠하여 스탠드를 채워넣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치열한 대결이 있었던 용암, 그리고 유타파우 행성과 펠루시아 행성 또한 모두 미니어처로 제작된 세밀한 세트였다고 하죠. 특이한 카메라 기법과 화면 비율로 호평을 받은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이 영화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상징적인 건물은 동화 같은 핑크색 호텔 건물인데요. 이 건물 또한 사실 세밀하게 제작된 미니어처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호텔 외관부터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는 열차, 심지어 스키 추격신 역시 미니어처로 촬영되었고 하늘은 심지어 그림이었다고 하죠. 비하인드로 영화의 의상과 소품은 펜디와 프라다가 협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주인공들이 착용한 코트부터 가죽 트렌치 그리고 여행 가방까지 나 줬으면 좋겠다. 모두 프라다와 펜디에서 영화를 위해 특별 제작한 제품들이었다고 합니다. 망해가던 007 시리즈의 멱살을 잡고 다시 끌어올린 다니엘 크레이그. 그가 등장한 이후에 007은 CG를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적인 액션 연출을 보여주며 다시금 007의 명성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보통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대한 비행기를 CG 처리하기 마련인데 007 카지노 로얄 같은 경우에선 그와 반대의 방법을 사용하죠. 마이애미 공항 장면에 나온 이 비행기는 사실 사람보다 낮은 높이의 미니어처 비행기였는데요. 이렇게 비행기는 실제로 촬영을 하고 오히려 크로마키를 배경으로 각각 촬영한 사람들을 축소하여 입히는 방식으로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또 베니스에서 무너지는 건물 같은 경우도 미니어처로 제작된 건물을 수장시킨 후 후작업을 통해 연출하였다고 하는데요. 영화에선 고작 6분 정도를 차지하는 장면이었지만 해당 씬을 위해 수십 명의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매일 9시간씩 총 3주에 걸쳐 촬영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지리는 시리즈, 지렸던 촬영 방법 2부, 영화 속 지렸던 세트들 시작합니다. 영화 부산행, 열차라는 공간이 주는 폐쇄성을 활용해 전세계에 한국 좀비 영화를 알린 작품이죠.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KTX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더 몰입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KTX에서 장소 협찬을 받아 촬영한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영화에서 나온 KTX를 배경으로 한 모든 장면은 전부 세트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트 제작에 필요했던 KTX 설계도조차 보안상의 이유로 제공받지 못했었다고 하죠. 때문에 미술팀이 직접 수차례 KTX에 탑승해가며 직접 실측해 도면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또 300km로 달리는 KTX의 터널 속 움직임은 40개 이상의 조명을 배치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이런 세트의 특성상 창문 밖의 풍경도 실제 촬영 장면이 아니었는데요.
그렇다고 CG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열차 세트의 창문 양옆에 LED 스크린을 설치한 뒤 실제 화면을 영사해 촬영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비하인드로 당시 2억 원 남짓으로 제작된 세트였지만 정작 에어컨은 달지 못했었다고 하는데요. 촬영 시기가 주로 여름에 이루어졌기에 매 촬영 때마다 세트가 찜통으로 변했고 영화 속에 보여진 배우들의 땀은 분장이 아닌 리얼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촬영 당시 메르스가 유행하고 있어 마스크 착용이 요구되었고 촬영장 안팎으로 더위로 인해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하죠. 부산행이 KTX가 가진 폐쇄성을 활용했다면 영화 살아있다는 아파트라는 공간이 가진 폐쇄성을 활용한 좀비 영화인데요. 근데 영화를 보다 문득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었는데 바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가 있나? 였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모두 반대편 아파트의 뒷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인해서 아파트 동의 발코니가 서로 마주보도록 설계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서로 마주보기 위해선 적어도 건물 높이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화에선 어떻게 이렇게 서로 가까이 마주볼 수 있는 아파트에서 촬영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아파트 자체가 3개월간 직접 제작한 세트였기 때문이죠. 주인공 둘의 아파트 실내 모습의 경우 대전의 실내 세트장에서 촬영을 했지만 이외 아파트 외관을 비롯해 놀이터, 주차장 등은 모두 1,000평 부지의 오픈 세트장을 제작하여 촬영한 장면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오래된 연식의 아파트에서만 볼 수 있는 복도형 아파트를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해 총 200여 곳 이상의 아파트들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모았다고 합니다. I am Iron Man. 로다주 하면 생각나는 캐릭터가 아이언맨이라면 조니 뎁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앰버헛 잭스페로우죠.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히데의 캐릭터를 창조해낸 잠깐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히데의 캐릭터를 창조해낸 조니 뎁도 영화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지만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소품들과 지리든 세트들도 큰 몫을 했는데요. 이런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씬과 같은 경우 섬세하게 제작된 미니어처 배들을 활용하였지만 그 외의 촬영들은 모두 실제 사이즈의 배를 직접 제작하여 실제로 운항하는 장면을 촬영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던 잭스페로우의 항해 장면이 실제로 조니 뎁이 배를 운항하고 있던 장면이었던 것이죠. 또 영화에 나온 선착장들과 부두들도 실제 캐리비안에 위치한 섬의 해변의 세트를 제작하여 촬영하였다고 하는데요. 영화 촬영 이후 제작사 측은 해당 세트를 허물지 않고 보존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는 관광지로 활용되어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캐리비안 베이에서 실제 배를 제작한 것이라는 거에 많이 놀랐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영화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사이즈였죠. 총 제작비 2,900억이 든 전설의 영화 타이타닉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제작비 중 무려 4분의 3가량을 실제 타이타닉과 똑같이 생긴 모형 배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대만 제작한 게 아닌 사이즈별로 무려 5대나 제작하는 카메론의 클라스를 보여주는데요. 실제 타이타닉 호 크기의 20분의 1, 6분의 1, 4분의 1, 2분의 1, 그리고 무려 90% 사이즈의 모형 타이타닉 호를 제작하고야 맙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CG라고 생각했던 이런 장면들이 모두 실제로 제작한 모형 배를 촬영한 장면이었던 것이죠. 특히 해당 장면과 같은 경우 창문에 비치는 불빛들도 모두 실제 전등을 사용하여 연출했다고 하는데 이를 위한 전선의 길이만 무려 64km에 달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64km면 서울에서 이천까지의 거리이죠. 또 수상되는 타이타닉호 촬영을 위해 방수전구도 직접 개발하였고 실내에 물이 차오르는 이 장면 같은 경우 단 한 번의 기회로 촬영해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덕분에 보시는 바와 같은 사실적인 장면들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하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비하인드로 영화 초반부 바다 밑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는 원래는 CG로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나 카메론 감독의 요청으로 직접 잠수정을 타고 타이타닉호를 촬영하게 되었고 영화에 나왔던 배의 모습은 실제로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또 촬영 당시 처음 들어가 보는 거였지만 설계도 면을 진지하게 외워버린 카메론 성님이었기에 이미 여러 번 와본 것처럼 모든 통로와 길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지리는 클라스를 보여줬다고 하죠. 이렇게 실제 촬영을 선호하는 카메론 감독은 마지막 표류 씬에서 현실감을 높이고자 세트장 물의 온도를 일부러 엄청나게 낮춰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화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배우들의 모습은 연기가 아닌 찐텐이었다고 하죠. 특히 케이트 윈슬렛 같은 경우 촬영 이후 저체온증에 걸린 데다가 익사할 뻔한 사고까지 겪어 카메론 감독을 죽이고 싶어 했다. 이런 카메론 감독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인해 많은 제작진과 배우들이 힘겨워했지만 보통은 갈등으로 끝났죠. 그런데 한 영화에선 주연 배우가 카메론 감독의 얼굴에 죽방맹이를 꽂아버린 적도 있는데요. 바로 영화 심연입니다. 제가 2년 전에 한번 소개했던 영화이기도 한데요. 잠수함과 심해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영화 거의 대부분의 장면에서 수중 촬영이 이루어져야 했죠.
이를 위해 지름 73m에 그 깊이만 무려 16m에 달하는 사용되지 않은 핵발전소의 수조를 대여한 뒤 무려 2600만 리터의 물을 채워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는 영화 역사상 가장 큰 수중 세트였다고도 하는데요. 이를 위한 제작비만 무려 800억 원에 육박했다고 하죠. 또 깊이만 16m에 달하는 수조 바닥에서 이뤄지는 촬영을 위해 배우들은 촬영 전 모두 다이빙 자격증을 따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철저한 준비에도 주연 배우 에드 해리스가 익사할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무런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헤엄을 쳐야 하는 이 장면에서 안전요원이 착오로 그의 산소호흡기를 탈거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를 눈치챈 다른 안전요원에 의해 겨우 익사는 면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허나 문제는 해리스가 죽을 뻔했던 이 사고를 카메론 감독이 계속 촬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리스는 1초의 고민도 없이 카메론의 뚝배기에 주먹을 꽂아버렸다고 합니다. 여러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등장하는 도로신들, 이 장면들을 촬영하기 위해 실제 도로를 길게는 몇 주간이나 빌리고 통제하여 촬영하기도 하는데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개빡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와 달리 영화 촬영을 위해 아예 도로를 통째로 만들어버리는 지리는 클래스를 보여준 영화도 있는데요. 바로 영화 매트릭스 리로디드입니다. 키메이커를 구출한 뒤 도주하는 이 추격신에 등장하는 고속도로는 오직 해당 씬의 촬영을 위해 제작된 거대 세트였다고 합니다. 미국 알라메다에 위치한 미 해군 소유의 땅에 외벽 높이 5.7m, 총 2.4km의 도로를 무려 29억 원을 들여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자본을 동원해 제작한 도로이니만큼 영화 촬영이 끝난 이후에 실제 도로로 사용하긴 개뿔, 다 쓸어버렸다고 합니다. I'm not saying I'm getting here. 역대급 뇌정지 영화 테넷. 영화를 보고 나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이해를 1도 못한 내 빡대가리였는데 바로 비행기로 격납 창고를 조져버리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놀란 감독의 영화이니만큼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이 장면에서 사용된 비행기는 실제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비행기를 세트로 제작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실제 비행기를 구매하는 게 세트 제작보다 더 쌌기에 보잉 747기를 직접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비행기는 실제였으나 격납 창고는 촬영을 위해 제작된 거대 세트였다고 합니다. 또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시리즈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배경들이 실제로 제작된 세트에서 촬영됐었는데요. 비긴즈에 등장한 동굴뿐만 아니라 도심 속 골목길들은 모두 거대한 실내 세트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세트들을 모두 같은 장소에 설치했는데요. 영국의 베드포드셔에 위치한 초대형 격납고를 활용하여 100일 동안 제작한 세트였다고 하죠. 해당 건물은 1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기를 제작하는 용도였기에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 그 길이만 강남역 7번 출구에서 5번 출구보다 길고 높이 또한 47m에 육박하여 다양한 건물과 골목들을 원없이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영화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워낙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그 당시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규모 세트를 구현했었는데요. 보조 출연진만 1000명 이상, 제작된 의상만 26,000개에 총 79개의 세트 제작이라는 지리는 스케일을 보여주었죠. 실제 로마 포럼의 3배 크기로 제작된 세트부터 이외의 대부분의 세트들을 모두 영국 파인우드 스튜디오에 제작했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당시 영국의 추운 날씨로 인해 클레오파트라를 맡았던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폐렴에 걸리고 만 것이었죠. 때문에 로마로 넘어와 수술이 진행됐고 그녀의 몸 상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보다 따뜻한 이태리에 위와 똑같은 세트를 전부 다시 제작해야 하는 족같은 사람이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작비만 무려 4,300억 원이 소비되었고 손익 분기점을 넘기까지 7년이나 걸렸다고 하죠. 지무비 지리는 시리즈, 지렸던 영화 촬영법 대망의 마지막 3부 눈물의 똥꼬쇼 시작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여섯 번째 장편 영화 옥자, 10년간 동거동락해온 가족같은 슈퍼돼지와 주인공 미자와의 애틋한 감정교류가 인상적인 영화였는데요. 사실 이런 사랑스러운 옥자와 관련된 대부분의 장면들은 생동감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모형 뚝배기와 연기한 장면이었습니다. 심지어 골격조차 없었기에 감정이입하는데 상당히 힘겨웠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다행히도 포옹씬과 같은 장면들에선 옥자 탈을 입은 스텝과 함께 촬영하여 그나마 좀 더 수월했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열연을 펼친 배우 안서현 씨께 경의를 표합니다. Stand down. 영화 주라기 월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 하나는 우리 분조장이 레터들을 통제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숨쉬기도 힘들었던 이 긴박한 장면이 실제로는 공룡탈과 우스꽝스러운 쫄쫄이를 입은 사람들 앞에서 연기한 장면이었죠.
사실 이런 경우는 양반이고 심지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상대방조차 없이 배우 혼자 허공에서 연기를 한 뒤 후작업으로 공룡을 입혔다고 합니다. 왕자의 게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 드라카리스 데너리스. 용의 어머니답게 용을 거의 형우기 형이 강아지 다루듯 다루며 지리는 카리스마를 보여주는데요. 그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용 위에 올라타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이었죠. 보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 장면이 사실은 이렇게 귀여운 크로마키 시소 위에 탑승해서 촬영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을 탄 데너리스의 표정을 자세히 보시면 현타가 존나 세게 찾아 다행히도 시즌이 거듭될수록 보다 다양한 각도와 움직임을 연출할 수 있는 용의 안장을 제작하여 지원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은 누구도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이 무시무시한 용들을 데너리스가 강아지 만지듯 쓰다듬는 장면이었는데요. 현실에선 이런 귀여운 솜방망이를 만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보다 더 어린 용 같은 경우 아예 초록색 굴을 쓰다듬으며 연기했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미친 듯한 긴장감을 주었던 존 스노우가 처음으로 용을 만지는 이 장면도 사실은 파란색 크로마키 장비를 앞에 두고 열연한 것이었죠. 이런 아무 감정 없는 물건을 앞에 두고서 그토록 긴장감 있는 연기를 펼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무시무시한 공포감을 연출했던 좀비 북극곰은 보시는 바와 같은 특수 폼으로, 얼음 장벽의 절경은 사실은 초라한 크로마키 세트장에서, 스카이셀의 아찔한 장면은 선풍기와 함께 연기한 것이었죠. 포스트 아포칼립스 분위기 연출만큼은 일품이었던 좀비 영화 나는 전설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재밌게 본 작품인데요. 특히 좀비들과 맞닥뜨릴 때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윌 스미스의 실감나는 연기로 집행 뒤에 지려버릴 뻔했어. 정말 내가 이 상황에 닥친 것 같은 몰입을 하며 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 남는 장면은 뭐니뭐니 해도 좀비견과의 사활을 건 전투신이었죠. 너무도 실감나게 연기하길래 실제 개는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무언가와 연기한 줄 알았는데 인형과 함께 똥꼬쇼를 윌 스미스 정말 대단한 배우인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윌 형은 영화 촬영에 앞서서 좀비에 대한 공부보다는 유일한 생존자라는 이 배역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고립된 삶을 살았던 출소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행동과 습성을 면밀히 관찰한 뒤 연기에 녹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로마키를 활용한 작업과 연기에 훌륭한 결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바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대악마로 등장했던 DC 히어로들의 이야기,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놀란 감독의 추천으로 잭 스나이더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영화였죠. 하지만 제작 도중 그의 딸이 자살을 하는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서 중도 하차를 하게 되고 영화는 산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빨라... 가장 역겨웠던 장면, 아니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슈퍼맨과 다른 히어로들의 일대다 장면이었는데요. 특히 플래시와 슈퍼맨의 결투씬은 묘하게 어색한 이질감이 느껴져 몰입을 깨버렸었죠. 그도 그럴 것이 해당 장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3명의 쫄쫄이 크루들이 플래시의 움직임을 컨트롤하였고 그로 인해 뭔가 수동적으로 피하는 것 같은 어색한 플래시의 움직임이 영화에 고스란히 등장하게 된 것이었죠. 겟아웃 조던 필 감독의 또 다른 스릴러 영화 어스. 어느 날 한 가족 앞에 그들과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 가족이 등장하면서 섬뜩한 전개가 시작되는데요. 생김새는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모습에 쌍둥이 배우들이라도 섭외한 걸까 했는데 주연 배우들 모두 1인 2역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가족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들은 어떻게 찍었을까요? 주연 배우들이 스턴트 더블들과 함께 촬영을 진행했고 이렇게 동일한 컷을 두 번씩 연기한 뒤 후편집으로 이어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또 영화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장면이기에 매 씬마다 일주일 이상의 리허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꼬마아이가 그 누구보다 섬뜩한 표정으로 목을 조르는 이 장면은 사실은 종이컵과 함께 똥꼬쇼 흥미로운 비하인드로 1인 2역을 해야 하는 주연 배우들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연기의 몰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제작진 측에서 고안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공포의 도플갱어 가족역 촬영을 먼저 끝마친 뒤 그 다음에 평범한 가족역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순서 배치로 인해서 자신이 연기했던 공포스러운 가족을 생각하며 공포했던 평범한 가족들의 연기를 더욱 실감나게 할 수 있었다고 하죠. And the Oscar goes to Leonardo DiCaprio. 오스카와 인연이 없었던 디카프리오가 진짜 수상을 작정하고 촬영한 듯한 미친 영화 레버넌트. 특히 무려 5분간 원테이크로 볼베한테 쇼털리는 자니 곰과의 목숨을 건 혈투 장면에서의 여련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친 듯한 몰입감을 부여하는데
결국 그의 오스카를 손에 거머쥐는데 성공하고야 말죠. 그런데 오스카상을 동물이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 볼배성님이 받았어야 했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 배어형도 압도적인 연기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거 개새끼가 죽을라고 이씨. 당연히 100% CG로 만들어진 곰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는 실제 스턴트맨 글렌 애니스가 모션캡처 연기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15년 내공의 베테랑 스턴트맨으로 곰의 습성을 단번에 파악하고 훌륭하게 흉내냈다고 하는데요. 야 숨 쉬어 숨. 곰의 크기에 흡사한 CG용 탈을 쓰고 이런 롱테이크를 촬영할 수 있는 사람은 전직 럭비 선수였던 그가 유일했었다고 합니다. 동물 CG하면 빼놓을 수 없는 디즈니 실사영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영화 중 하나는 덤보였는데요. 그간 수많은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디즈니다운 살아 숨쉬는 덤보를 보여주었죠. 이는 크리처 퍼포머 에드 오스먼드가 초록 타이즈를 입고 연기한 동작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또한 수개월간 직접 코끼리의 움직임을 연구한 뒤 연기에 임했는데요. 특히 네 발로 하중을 지탱하는 코끼리의 동작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선 촬영 내내 땅을 바라보고 있어야 했다고 하죠. 때문에 제작진은 그의 정수리 쪽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앞을 볼 수 있게 해줬었다고 합니다. 또 3개의 인형탈을 제작하여 상황에 맞게 바꿔 착용하였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머리를 쓰다듬는 씬과 같은 경우 실제 덤보의 머리 크기의 탈을 활용하였고 이런 거품 목욕 씬에는 특수 방수 처리된 탈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외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로 초록 타이즈를 입고 촬영에 임했다고 하죠. 아역 배우들이 이런 상황에서 몰입해 연기하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와 CG를 다룸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영화는 라이프 오브 파이이죠. 주인공 소년과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한 동물은 같이 표류하는 신세가 된 벵갈 호랑이였는데요. 실제 호랑이를 활용해 촬영한 극소수의 장면을 제외한 모든 장면은 모두 100% CG로 처리한 호랑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훈련된 호랑이 킹을 데려와 무려 12주간 호랑이의 행동, 모습, 습성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실제보다 더 진짜 같은 CG 호랑이를 구현해내는데 성공했는데요. 나중엔 정말 바로 옆에 두고 대조해보아도 안내 자막이 없다면 누가 진짜 호랑이인지 분간을 못할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를 통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정말 큰 재미를 주었는데요. 하지만 이 이면에는 주연 배우 샤르마의 똥꼬쇼가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파란색 인형과 쫄쫄이 스태프들 앞에서 감정을 싣고 심지어 허공에서 벵갈 호랑이를 상상하며 열연을 펼친 수라지 샤르마가 있었기에 이런 훌륭한 영화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동물이 아닌 살아있는 사물과의 연기 또한 복잡한 작업 과정과 CG가 필요한데요. 영화 알라딘의 핵심 캐릭터 마법의 양탄자. 배우들이 이 양탄자를 타는 장면을 보다 사실적으로 연출하기 위해 6개의 축으로 특수 제작된 유압 플랫폼에 올라타 촬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양탄자의 테슬과 바람 튜브를 배치해 실제적인 움직임을 표현하였다고 하죠. 또 사전에 제작된 배경 영상을 주변에 영사하여 배우들이 영화에서 보여질 상황을 인지하고 연기에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세밀한 노력들이 결합되어 로튼 지수 94%에 육박하는 최고의 디즈니 실사 영화가 탄생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참고로 뮬라는 51%이고 내 디즈니 주식도 마이너스 51%.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CG 후작업이 입혀지기 전 크로마키 쫄쫄이맨, 형체가 불분명한 인형, 심지어 허공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 배우들의 숨은 노력과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을 한 가지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 연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찬 베일이 터미네이터 4 촬영 당시 촬영 감독에게 무려 3분 30초간 욕설을 퍼부은 녹음 파일이 유출되면서 큰 곤욕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I'm gonna go. Do you want me to go fuck crash your lights? Do you want me to fuck crash them? Then why are you trashing my scene? You do it one more fuck time and I ain't walking on this set if you're still hired. 안 그래도 이런 우스꽝스러운 터미네이터 앞에서 감정이입해 연기를 펼쳐야 하는 혹독한 환경에서 한창 연기 중인 베일의 시야로 걸어들어온 촬영감독에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것이었죠.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욕설을 퍼부은 것은 큰 잘못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런 환경에서 프로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스텝에게 화가 난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얼마나 훌륭한 배우들과 함께하던 간에 알라딘 제작진이 보여준 노력들이나 어스의 연기 순서 배치와 같이 배우들이 온전히 연기를 펼칠 수 있는 셋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주.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미지로 가득한 공간이죠.
때문에 SF 장르에서 자주 다루는 배경 중 하나이자 가장 연출하기 어려운 배경이기도 한데요. 이런 우주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들어가는 엄청난 노력들과 창의적인 촬영법들을 다뤄보려 합니다. 20번째 지리는 시리즈, 지렸던 우주 영화들 시작합니다. 무려 52년 전 나온 전설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SF 장르, 특히 우주 영화를 논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기념비적 걸작이죠. 1968년 CG가 도입되기 이전 그 당시 기술만으로 지금 봐도 어색하지 않은 사실적이고 창의적인 우주 장면 연출을 보여주었는데요. 대표적인 장면 중 하나는 허공에 떠다니는 펜을 잡는 장면이죠. 컴퓨터 기술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촬영한 것이었을까요? 이는 거대한 원형 유리판에 펜을 접착시킨 뒤 그 유리판을 회전시키는 방법을 이용해 촬영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단순하지만 그 당시엔 아무도 생각 못했던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이었죠. 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장면 중 하나는 우주정거장에서의 인공중력 조깅 신인데요. 지금은 별거 아니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로선 정말 기절 초풍할 정도의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이는 지름 10m의 돌아가는 원형 세트를 직접 제작하여 촬영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영화의 모든 부분을 CG 없이 제작하였는데 그 정교함과 사실적인 연출은 지금 영화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자면 해당 영화는 심지어 인류가 달에 착륙하기 3개월 전에 개봉된 영화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화의 고증과 연출이 너무나 사실적인 나머지 영화에서 보여주었던 우주 장면들이 실제 달 탐사선이 보낸 영상과 큰 차이가 없어서 나사의 달 착륙은 거짓이었다는 음모론이 이 영화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죠. 이런 대단한 작품을 제작하게 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는데요. 영화 촬영에 돌입하기 전 제작진들은 미 항공우주국의 문건들을 모조리 섭렵하여 우주에 대해 빠삭하게 공부하였고 당대 최고의 우주과학자인 칼 세이건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사실적인 연출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후 다양한 영화들이 스페이스 오디세이로부터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는데요. 심지어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을 정도이죠. 그중 하나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를 들 수 있겠는데요. It's not possible. No. It's necessary. 인터스텔라에서 토성을 웜홀이 있는 행성으로 선택한 이유가 바로 스페이스 오디세이 원작의 원 목적지가 토성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칼 세이건이 있었다면 인터스텔라에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 킵손이 있었는데요. 보다 사실적인 영화를 제작하고자 했던 놀란 감독은 그에게 영화에 대한 오류를 검열받았었고 이러한 노력들을 토대로 가장 사실적이라고 평가받는 블랙홀의 모습, 중력에 의한 시간 차이, 그리고 무중력 상황 등을 완벽하게 연출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영화 개봉 5년 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블랙홀을 실제로 촬영하는 데 성공하였는데 놀랍게도 영화에서 연출한 블랙홀의 모습과 실제 블랙홀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하여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죠. 이외에도 실제 전직 우주비행사에게 무중력 상태에서의 행동을 철저하게 자문받았다고 합니다. 즉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취하는 움직임, 손의 위치와 발을 거는 위치 등이 모두 아주 디테일하게 고증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영화에 나온 우주선과 우주정거장 세트 등도 모두 CG가 아닌 실제로 제작된 세트였고 창문 밖으로 보였던 우주의 모습도 CG가 아니라 실제로 프로젝터의 영상을 영사해 촬영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철저한 셋업 덕분에 배우들이 자신의 상황에 훨씬 몰입하기 쉬웠다고 하죠. 영화에 등장했던 도저히 지구라곤 생각이 안 되는 특이한 특성을 가진 우주행성 두 곳도 실제로 촬영한 장면이었는데요. 임포스터가 갇혀있던 얼음행성은 아이슬란드의 스카프타펠 빙하에서, 사방에 끝도 없는 바다만 존재하는 물행성도 아이슬란드에 실제로 존재하는 브루난산두르 호수에서 촬영한 장면이었다고 하죠. 영화에 등장하는 거대 파도만 CG를 입힌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얕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호수이기에 지구상에 이보다 더 적합한 촬영 장소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촬영 도구와 세트를 옮기기 위해 무려 15km에 달하는 도로를 직접 깔아서 차량을 이동시켜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우주 영화 패신저스, 머나먼 미래 제2의 지구로 120년 거리를 수면항해 중인 우주 여객선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도착 예정일보다 무려 90년이나 일찍 깨어나 좆돼버리다니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주인공을 소재로 하는 영화인데요.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저는 이런 소재 자체만으로 상당히 매력있게 본 영화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우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중력 상황들을 흥미롭게 표현했는데요.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둘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제니퍼 로렌스의 수영장 중력장치 사고 씬이었는데요. 인공중력이 사라짐과 동시에 수영장의 물이 거대한 굴을 형성하는 이 장면은 우주의 무중력 상태에서 액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훌륭하게 연출했었죠. 그렇다면 이 장면을 과연 어떻게 찍었을까 알아보았는데, 크로마키로 둘러싸인 수조 속에서 제니퍼의 몸에 와이어를 부착하여 그녀가 몸부림치는 장면을 촬영한 뒤 뒷배경과 물방울 등을 CG로 후작업해 연출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물속에서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물방울 안에 갇혀있는 그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다시 중력장치가 재개되어 수영장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은 실제 수영장 세트를 제작하여 따로 촬영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 분조장이 꿀잠을 자며 허공을 떠다니는 신도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자고 있는 장면이기에 상당히 편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가장 힘든 촬영 장면 중 하나였다고 하죠. 이는 허리에 고정된 장치에만 의존하여 일자로 자는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극한의 플랭크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이 극한의 자세를 유지하며 표정은 평온하게 자는 연기를 해야 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주를 배회하는 씬은 라이트박스라는 특수 촬영 케이지에서 촬영하였다고 하는데요. 우주복을 입고 무중력을 연기해야 하는 씬이었지만 슈트의 무게가 대략 45kg에 육박했기에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 하죠. 최고의 우주 영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명작, 그래비티. 오스카 7관왕답게 영화에서 보여준 우주의 비경은 실제 우주비행사들이 극찬할 정도의 연출력을 보여주었죠.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뭐니뭐니 해도 우주 쓰레기와 충돌 후에 벌어지는 숨막히는 롱테이크 씬이었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이를 더 돋보이게 했던 건 산드라 블록의 미친 듯한 연기력이었죠. 그렇기에 더욱 궁금해졌던 건 이 정도의 연기를 설마 크로마키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본인의 능력만으로 커버한 걸까였는데요. 해당 장면은 패신저스와 비슷한 라이트박스를 직접 제작해 촬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퀄리티 면에선 패신저스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무려 196개의 패널, 총 4096개의 LED가 장착된 촬영 케이지였죠. 또한 카메라가 있는 면을 제외한 모든 면을 스크린으로 채운 뒤 영화에서 도는 것과 동일한 영상을 상영하여 그녀의 몰입을 도왔다고 합니다. 또 무중력 상태에서의 사고 상황을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배우들을 고정한 뒤 다양한 각도로 움직일 수 있는 첨단 기계와 그에 맞춰 회전하는 조명들을 개발했다고 하죠. 게다가 이 모든 복합적 요소들을 오차 없이 담기 위해서 사람이 아닌 프로그래밍된 로봇이 카메라를 움직이며 촬영했었다고 합니다. 관련된 비하인드로 산드라 블록은 당시 라이트박스에서의 촬영이 너무나 무서웠다고 얘기했었는데요. 바로 사람이 아닌 기계와 화면들만이 그녀의 주변을 둘러싸서 다른 의미의 공포감을 선사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그런 공포감이 이런 메소드 연기를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증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는데요. 영화를 본 우주비행사들이 영화의 미장센에 대해서는 극찬하였지만 특정 부분에선 다소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말도 했었다고 하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장면인데요. 영화와 같이 회전 중이라는 가정하에 사람을 고정시키던 장치를 풀어도 절대로 다른 궤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튕겨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죠. 또한 영화에서처럼 미 우주정거장과 중국 우주정거장과의 거리는 절대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거리가 2500km였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우주 쓰레기와의 충돌인데요.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만가는 우주 쓰레기들이 충돌하는 연쇄작용으로 인해 결국 지구를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 만들어진다는 캐슬러 증후군이라는 무시무시한 현실 이론은 잘 참고하였지만 실제로는 에어팟 크기의 작은 물체마저도 지구 본부에서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알려주기 때문에 영화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본격 화성 브이로그를 보여준 영화 마션. 화성 탐사 임무를 수행하던 나사 요원들이 강력한 모래폭풍에 휩쓸리게 되고 그 와중에 매튜 형님이 주인공 패시브를 활용해서 파편의 헤딩을 해 기절하시고 말죠. 그리고는 동료들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팀 버려! 그를 손절하며 영화가 시작되는데요. 이후 생명이 살 수 없는 화성에서 무려 4년 동안 진짜 나 혼자 산다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었죠. 우주와 화성을 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CG가 많이 사용되었지만 화성 배경의 일부는 요라단에 위치한 붉은 사막 와디럼에서 실제로 촬영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화성의 토양은 산화된 철, 즉 녹슨 철들이 줄을 이루어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특유의 붉은 주황 색감을 띠고 있는데요. 와디럼이 아무리 붉은 사막이라 불릴지라도 흙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토양이 이러한 빛깔을 낼 순 없기에 촬영 후 색보정을 통해 좀 더 붉은빛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모로 많은 노력들을 통해 화성 연출이 훌륭하였습니다.
소중하게 이루어졌지만 원작 소설을 영화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오류들도 몇몇 발생하였는데요. 재미로 한번 빠르게 훑어보며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1% 내외로 영화 초반부에 등장한 강력한 풍압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거대한 돌덩이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둘째,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화성 토양에는 처음에 언급했듯이 산화된 철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먹고 자란 감자는 죽음을 부르는 독감자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뭐 먹을 순 있지만 셋째, 맷데이먼이 대원들과 상봉하기 위해 우주복을 찢어 추진력을 얻어 나아가는 장면도 실제로 가능은 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영화에서처럼 균형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오다주 성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사에서 스프레이 방식의 추진기를 실험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영화에서처럼 정확한 균형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실험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화성에 지렸던 붉은 노을 씬이었는데요. 하지만 실제 화성의 노을은 얇은 대기와 먼지로 인해 붉은색이 아닌 푸른색을 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우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영화에서 연출한 모습과 현실에서의 우주를 비교해 본 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영화 에드 아스트라의 명장면 중 하나는 로봇 추격신이었죠. 달에서 로버를 타며 총격전을 벌이는 장면인데요. 총격전의 특성상 소리가 없다면 박진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넣은 것일 테지만 실제로 달은 대기가 없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총격음이나 바퀴 소음은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리는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우주정거장에 총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의아했는데 이는 오히려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비상사태로 인해 지구에 불시착할 시 주변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죠. 또 영화 미션 투 마스에서 나온 우주에서 헬멧을 벗자마자 급격하게 얼어버리는 이 장면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결국 최종적으로 얼어 죽는 건 맞지만 처음엔 몸속에 있는 모든 수분이 빠져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끓어오르면서 동사한다고 합니다. 일례로 미 우주기지에서 격납고에 산소가 빠져나가는 최악의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격납고 안에 있던 비행사의 진술에 따르면 마치 혀가 끓어오르는 느낌을 받았었다고 하죠. 영화 토탈리콜에서 맨몸으로 우주에 노출되자 몸이 끓어오르듯이 부풀어오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영화적으로 과장된 연출이긴 하지만 조금은 비슷한 맥락으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SF, 즉 사이언스 픽션인데요. 영화를 보는 가장 큰 재미 중 하나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혹은 앞으로도 경험해보지 못할 것들을 간접 체험시켜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SF 영화를 따라올 장르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주를 소재로 한 SF 영화를 가장 좋아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가장 경험해보기 어려운 곳이자 가장 미지로 가득 찬 공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주를 스크린을 통해 관객들에게 보다 더 생생하게 경험시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영화 제작진분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주야! 네!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우주야 개야! 뭐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랑살랑! 네 봉수 봐라! 네?